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부활절 당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우리 사회 희망을 전했습니다. 김수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활절 당일 새벽 인천에서는 4천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건영 목사는 부활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관광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십자가의 분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고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내 육신에 있는 것이 우리가 나머지 살아가야 될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인천의 발전과 성시화를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부천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연합성가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서 직전 총회장 오정성화 이주형 목사는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변화됐다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 통성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주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부활절 감사예배를 오산리 기도원에서 드렸습니다. 설교에 나선 일산 든든한 교회 장양희 목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죄 없는 예수님만이 가능하시다며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민족 복음화와 파주 성시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9 수원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수원 새빛교회 이부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죽음을 호령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통일과 부활신앙을 위한 공동기도와 오목천교회 김철환 목사의 합심기도, 대표회장 이간호 목사의 인사와 이영호 목사의 축도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2019 송파지역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잠실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연합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성원교회 유병서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송파지역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진행됐으며 예배에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국가, 민족, 송파구민을 위한 특별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도권 북부지역에서도 부활절 연합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부활의 새벽을 알린 양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이안교회에서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양주시 기독교연합회장 동문승복음교회 정광호 목사는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지만 부활이 빠진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행위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동두천 기독교연합회는 2019년도 부활절을 맞아 연합 찬양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낙원교회 공지태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문 뒤에 숨지 말고 문 밖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를 통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한 찬양축제가 열렸으며 독창, 중창, 워십 등 다양한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평 기독교연합회도 지역 교회들이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가평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예배에서 가평 기독교연합회장 항사리 교회 이주형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셨다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천지 반대 걷기 대회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온 가평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평화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지역 주민들한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또 지금까지 이 신천지로 인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또 평화의 행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기 위한 그런 행진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는 성남실내체육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새벽 월드교회 이승영 목사는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며 부활절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이어진 축하 행사에선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세성남교회 강정식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참여해 예수 부활을 축하했으며 작은 교회와 장애인 단체 40여 곳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